할렐루야. 오늘의 묵상 말씀은 열왕기하 6장 15절부터 23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의 사환이 일찍이 일어나서 나가보니 군사와 말과 병거가 성읍을 에워쌌는지라. 그의 사환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이까?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 한 자가 그들과 함께 한 자보다 많으니라.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아람 사람이 엘리사에게 내려오매 엘리사가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원하건대 저 무리의 눈을 어둡게 하옵소서. 하매 엘리사의 말대로 그들의 눈을 어둡게 하신지라. 엘리사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는 그 길이 아니요 이는 그 성읍도 아니니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너희가 찾는 사람에게로 나아가리라 하고 그들을 인도하여 사마리아에 이르니라. 사마리아에 들어갈 때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여, 이 무리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여호와께서 그들의 눈을 여심해 그들이 보니 자기들이 사마리아 가운데에 있더라. 이스라엘 왕이 그들을 보고 엘리사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가 치리까? 내가 치리까? 치지 마소서. 칼과 활로 사로잡은 자인들 어찌 치리이까? 떡과 물을 그들 앞에 두어 먹고 마시게 하고 그들의 주인에게로 돌려보내소서. 왕이 위하여 음식을 많이 베풀고 그들이 먹고 마심에 놓아보내니 그들이 그들의 주인에게로 돌아가니라. 이로부터 아람 군사의 부대가 다시는 이스라엘 땅에 들어오지 못하니라. 한 번쯤은 눈앞에 놓인 불가능해 보이는 상황에 직면해 보셨을 것입니다. 마치 우리가 상상도 못할 해결책이 필요한 그런 순간 말입니다. 예를 들어 갑자기 일어난 거대한 도전 앞에 이것은 정말 내 힘으로 안 된다고 느끼는 순간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할까요? 사람들은 보통 감정에 치우쳐 행동하곤 합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대처해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우리의 감정은 때때로 우리에게 잘못된 선택을 하게 합니다. 두려움과 분노, 적개심 같은 감정은 우리의 선택을 장악할 때 우리는 종종 잘못된 길로 빠지기 쉽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러한 감정에 흔들리지 않고 오히려 그분의 길을 따라갈 것을 원하십니다. 오늘 저와 함께 들여다볼 성경 본문은 엘리사와 아람 군대의 이야기입니다. 여기에는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중요한 교훈이 숨겨져 있습니다. 엘리사는 아람 군대에 둘러싸여 있었지만 두려움에 휩싸이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감정에 지배당하기보다 하나님의 지혜로운 계획을 신뢰하고 따랐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모범으로 삼아야 할 믿음의 태도입니다. 이제 본문을 함께 깊이 공부하고 또 여러분의 삶 속에 어떤 메시지를 발견할 수 있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그 메시지가 오늘날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지, 어떤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지를 탐구해 보겠습니다. 마음을 열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면 오늘 여러분의 삶에 새로운 시각을 가져다 줄 수 있는 하나님의 방법을 찾아가 보시길 바랍니다. 본문을 관찰해 보면 정말 중요한 교훈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 이야기에서 엘리사 선지자와 또 그의 제자들은 도단이라고 하는 장소에서 강력한 아람 군대에 둘러싸여 있습니다. 제자들은 상황을 보고 겁에 질렸습니다. 하지만 엘리사는 전혀 동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분은 하나님께 기도하여 아람 군대의 눈을 멀게 해달라고 요청하였고 실제로 그들은 잠시 동안 시력을 잃게 되었습니다. 이 상황에서 놀랍게도 엘리야 선지자는 아람 군대를 해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을 사마리아 도성 안으로 인도하였고 또 그곳에서 하나님께 그들의 눈을 다시 뜨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기도를 응답하셨습니다. 이후 아람 군대는 자신들이 사마리아 안에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고 또 엘리사 선지자는 이스라엘 왕에게 이들을 죽이지 말고 잘 먹이고 돌려보내라고 조언합니다. 이러한 행동은 단순히 인간적인 자비로운 행동을 뛰어넘는 것입니다. 엘리사 선지자는 하나님의 섭리, 즉 하나님의 주권적인 계획과 뜻을 깊이 믿고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를
적대적인 군대에게도 보여주었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오늘날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우리도 역시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인간적인 이해를 뛰어넘어 행동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삶이 믿음의 길이고 성도의 삶입니다. 이야기를 통해 얻은 교훈은 오늘날 우리의 삶에 직접적으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교훈은 감정의 바다에서 흔들리지 않고 믿음의 나침반으로 하나님의 길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중요성입니다. 우리는 종종 상황의 압박이나 주변 사람들의 감정에 휩쓸리기 쉽지만 이때 우리 내면의 믿음이 우리를 굳건하게 지탱해 줄 수 있습니다. 엘리사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적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을 의존할 때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인간의 본성상 적을 사랑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적들마저 사랑하라고 가르치십니다. 이것은 자력으로 이뤄낼 수 없는 일이며 오직 하나님 안에서만 가능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두려움을 떨쳐낼 수 있고 사랑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두려움이 아닌 사랑으로 응답하는 삶을 살라는 것도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상황이 어렵고 마음이 두려워질 때 우리는 그 두려움에 굴복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엘리사의 예처럼 믿음으로 두려움을 극복하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응답할 때 우리는 세상을 긍정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삶을 적용하면 갈등의 상황이나 적대적인 관계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를 실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는 우리를 해하려는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고 또 우리를 어렵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엘리사처럼 믿음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삶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이루는 방법이며 또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납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는 간단합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길을 선택하여 걸어갈 때 우리는 진정으로 승리하는 삶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감정이라는 휘발성 있는 바람에 돛을 맡기는 대신 변치 않은 하나님의 진리에 닻을 내려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의 삶의 모든 풍파는 하나님의 지혜로운 계획 안에서 항해할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그렇게 하나님 안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선택이 단순한 순간의 감정으로 끝나지 않고 매일매일 삶 속에서 구체적인 실천으로 이어가기로 소망합니다. 이를 통해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해지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하루 감정의 논나비를 뛰어넘어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는 축복인 시간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세상의 어떤 도전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매 순간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매일 마주하는 도전과 시련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랑과 지혜를 의지하며 두려움이 아니라 믿음으로 응답하며 살아가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을 알고 계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부족함을 감싸주시고 감정의 소용돌이 속에서도 주님의 평강을 잃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직면하는 모든 문제와 갈등 속에서도 분노와 원망을 떨쳐내게 하시고 온전히 사랑과 용서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용기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